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자연 캠퍼스 총학생회전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어떠한 공약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을지 자세한 내용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 캠퍼스 총학생회전단 선거를 6일 앞둔 지난 10월 27일 자연 캠퍼스 한박관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명대신문의 기획 및 운영으로 제49대 자연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인 기호 1번 정 후보와 기호 2번 알트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자연 캠퍼스 후보자 측이 이제 두 팀이 나왔고 이런 토론회 주최를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해서. 토론회는 4분 기조 연설 및 공약 발표, 사회자 공통 질문 답변,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후보는 약 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공약은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상대 후보자의 공약에 있는 허점을 찾으며 총학생회장단이 되고 싶은 간절함을 토론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하면서 정 후보와 알트 후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하면서 양측 후보자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명지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명지대학교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으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더 좋은 공약들을 준비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충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해서 좀 당황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양측 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즐거움도 있었고 공약이 좀 더 보완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 보완하는 답변을 하면서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래도 저희 공약 같은 부분도 물론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보완을 해야 될 점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개최한 명지신문 김한백 편집장과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지우 기자도 이번 토론을 통해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분 모두 명지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고요. 토론자분들이 워낙에 잘해주셔서 제가 할 역할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가까이에서 이렇게 명지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영광이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토론회가 자연캠퍼스 학우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자 모두 자신들의 공약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회장단이 되어야만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캠퍼스 학우들에게도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를 판단하고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회장단을 선출할 때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학우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1월 2일 아침 9시부터 11월 4일 오후 7시까지 마이웹에서 총학생회장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우리 학교를 가장 정의롭고 선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